27대 KBS 사장 공모에서 지원자 중에 첫 번째로 서류 접수를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? 네, 맞습니다. 사장 공모 계획서도 수십 장 필요할 텐데 언제부터 준비했습니까? 제 혼자 준비 시작한 건 한 달 전 정도 같습니다. 그렇게 한 달간 준비하면서 이 자리까지 올 거라는 나름의 확신이 있었던 건가요? 확신은 없었습니다. 이제 사장 지원에 확신 없었다고 하시지만 94년도 KBS 입사해서 30년 일하면서 후보자까지 왔습니다. 그런데 네. 왜 동료나 선배, 후배 가릴 것 없이 비판적 수준을 넘어 후보자에 대해서 KBS 기자로서 수치심을 나눠 가져야 된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고 보십니까? KBS에서는 사장 교체기에 다양한 직종의 다양한 이 직원분들이 의견을 많이 제출하시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그 후배 그런데 이번에 보면은 네. 다음 질의 때도 하겠습니다만은 그 지금 박 후보자 얘기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. 그 35기 기자 성명 아마 봤을 텐데요. 지금 앞서서 우리 의원님들이 파우치 얘기를 하니까 한 대목만 제가 지금 PPT에 있습니다만 이 기자 20기니까 15년 후배들 아닙니까? 이 후배들이 네. 지적하는 걸 한번 보십시오. 파우치뿐만 아니고 시중일관 뭐 내용 다 정말 주옥 같습니다. 그런데 제가 이 쳐놓은 것만 보시면 시중일관 굴종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공영방송을 권력에 헌납했습니다. 파우치 발언은 그 굴종 가운데 한화에 불과했다고 보는 겁니다. 이 구성원들이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고 우리 후보자와 30년 있을 때 15년 후배면 15년을 같이 일한 기자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. 그러면서 묻습니다. 왜 박장범이 아닌 우리가 KBS 기자라는 수치심을 나눠 가져야 하냐고. 이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? 굴종적인 태도를 유지했다는 것은 동의하지 않습니다. 내가 봐도 굴종적이던데요. 많이 그랬어요. 고대영 전 사장 비서실장했죠? 네. 지금도 연락하고 계십니까? 아주 가끔 연락합니다. 가끔입니까? 네. 고대영 전 사장이 지난해 9월 KBS 사장 지난해 9월이니까 26대죠. 공모 지원했던 거 알고 계시죠? 알고 있습니다. 혹시나 이번에 왜 지원 안 했는지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? 그거는 제가 모릅니다. 보니까 이제 후보자께서는 실제 이제 관리직 보직을 맡은 거 없습니다. 그래서 KBS 내부에서 후보자가 통솔하거나 이렇게 관리를 해본 조직 또한 전무하기 때문에 우려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. 그럼 이런 상황에서 KBS 최종 후보까지 되셨는데 사장 후보까지 됐는데 이 경영계획서 쭉 준비 저도 봤습니다. 준비하는 과정에 누구의 도움을 받았습니까? 도움을 받은 사람은 우리 회사 내에서는 없고요. 주로 제가 참고한 자료는 이사회에서 나오는 그 연감을 주로 참고했습니다. 그럼 그 자료를 경영계획서 등 모든 자료를 혼자 준비했습니까? 그리고 또 제가 알고 지내던 그것도 얘기하십시오. 혼자 방송? 준비했냐고. 예. 아니, 방송 그러면, 외부 전문가한테 물어본 건 있습니다. 그럼 밖에 있는 분 고대영 전 사장하고는 상의 안 했습니까? 전혀 상의하지 않았습니다. 제가 고대영 사장 문제를 물어본 거는 여러 군데를 저와 제 보좌진들이 취재를 해보니까 이런 얘기 나옵니까? 파우치 사장을 넘어 더 거대한 차원의 비판적 말이 나오고 있어요. 뭐냐면 뭐 파우치라니 조그마한 백이랄지 이런 걸 넘어서서 우리 박장범 후보자가 들으면 뭐 불쾌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꼭두각시 사장을 앉히려고 하는 것 같다.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. 그러니까 다음 PPT 한번 보시죠. 그러면은 국카르텔이 있는 것 같아요. KBS 이거 공들여가지고 만든 겁니다. 잘 보십시오. KBS 고대영 전 사장의 국카르텔 세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이 세력은 이 박민 사장에게 빼앗겼던 자리를 되찾겠다. 이런 생각을 오래전부터 가져온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박장범 후보자는 고대영 전 사장의 비서실장이었던 박장범 후보자는 그 꼭두각시 사장에 불과하다. 이런 지적들이 여러 군데서 제가 취재를 했습니다. 여기 이 PPT의 핵심은 이겁니다. 고대영과 류일임 그리고 김건희 여사로 이어지는 라인입니다. 결국 이것도 김건희 여사의
개입 의혹이 불거질 수밖에 없습니다. 용산 실상시에는 뭐 언론뿐만 아니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까지 경질을 요구한 분들이니까 쭉 보시면 아실 겁니다. 윤석열 대통령이 26대 사장을 앉힐 때 방송 언론 카르텔을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합니다.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? 방송 언론, 방송이겠죠? KBS 카르텔을 개혁하겠다. 이런 의지 때문에 외부인인 박민 사장을 그때 임명했다.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? 네,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없습니다. 결국 이 말도 거짓으로 됐습니다만 그런 얘기들이 있었고요. 이번에 이제 외부인 박민 사장은 결국은 이 제가 지금 이 PPT에서 보여준 그 라인을 넘지 못하고 실패를 하게 됩니다. 그 대신 내부에 있는 이 박장범 후보자가 전격적으로 KBS 내부에서도 그 깜짝 놀랄 정도의 후보가 됩니다. 여기에서 고대영 사장과 류일임 방심위 원장은 85년도 KBS 입사 동기는 아닙니다. 보니까 제가 파악해보니까 그의 두 번을 뽑은 것 같아요. 절친한 사이로 보입니다. 그리고 류일임 방심위 원장은 제가 일전에 국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영상에 차단을 시도한 사람입니다. 미안합니다. 보니까 여기에서 류일임 위원장은 고 김건희 여사가 2022년도 고 신정민 소령 추모 행사를 기억했던 정도로 측근 인사인데 여기엔 또 지금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믿고 쓰고 있다는 이기정 의전비서관이 있습니다. 다 연결되지 않습니까? 결국은 제가 취재하고 한 바에 따르면 이기정 비서관을 비롯해 최근에 황제 국악관람으로 유명해졌죠. 김건희 여사의 최재혁 현 홍보기획비서관 그리고 코바나 컨텐츠 근무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동조 국정기획비서관 이분들이 박장범 후보자를 KBS 사장으로 옹립하기 위해서 김 여사를 설득하고 움직였다.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.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. 사실과 다릅니까? 아니면?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. 그래요? 밝혀지겠지요. 이거 제가 한두 명한테 들은 게 아니기 때문에. 다음 PPT 보시죠. BBC의 힘은 국민의 신뢰에 나온다. 여기 나와 있는 거 누구 얘기입니까? 기억 안 납니까? 네, 말씀해 주시면 경청하겠습니다. 경청이 아니고 한번 읽어보세요. 잠깐 10초 드릴 테니까. BBC의 힘은 국민의 아니, 그거 읽으라는 게 아니고 내용을 보시라고요. 한 10초 정도 드릴 테니까. 이게 2012년 런던 특파원 할 때 박장범 기자가 한 내용입니다. 12년 동안 아무리 12년이 흘렀지만 아무것도 기억을 못한다는 건 그때 보도했던 내용, 그때 가졌던 생각은 이미 다 버린 겁니까? 지금도 했습니까? 똑같은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. 뭘 똑같습니까? 똑같이 하질 않는데. 본인 한 얘기도 기억을 못하시면서 똑같다고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? 이때 박 후보자는 런던 특파원으로서 이런 얘기 합니다. 공영방송의 최고의 가치 얘기하면서 BBC 얘기를 합니다. 그 박장범 후보자의 경영계획서입니다. 지금도 똑같이 생각합니까? 공영방송의 최고의 가치가 사실보도와 정치적 중립이라고? 네, 맞습니다. 근데 본인이 보도한 내용까지 기억을 못할 뭐 12년 됐으냐 그럴 수도 있습니다. 왜냐하면 기억에 다 한계들이 있으니까 그걸 제가 탓하는 건 아닌데 그때요 박장범 기자와 지금의 박장범 앵커 시절은 정확히 많이 다릅니다. 제가 오늘 박 후보자가 들으면 좀 불쾌할 만한 꼭두가시까지 표현을 썼습니다. 왜냐하면 아까 PPT에 보였듯이 그런 것들 저런 식의 손에 보이지 않는 움직임이 있었던 걸로 여러 정황들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. 우리 박 후보자 저 좀 아시죠? 네, 압니다. 우리 언론사 같은 입사 동기고 수습을 같이 생활했습니다. 그래서 다 언론인으로 한 사람으로서 저도 뭐 전직 기자입니다만 한마디 충언을 할까 합니다. 이제 언론인 박장범 공영방송에 BBC를 거론하면서 중립성과 공정성을 얘기했던 박장범 후보자가 그걸 지키는 글은 지금이라도
후배들의 요구를 받들어 사퇴라는 게 맞다고 봅니다. 이상입니다.